네, 안녕하세요. 저 유튜버 신사임당입니다. 잘생겼다. 아 정말 좀 닮으신 민망하네요. 것 같은데. 네. 어렸을 때부터 좀 아이들한테 경제 관념이라든가 이런 걸 심어줘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, 그죠? 근데 저는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택인 것 같아요. 꼭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. 근데 저는 애가 물어봤을 때 부모가 뺄 필요는 없다.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뭐 굳이 애한테 가서 야 너 돈 벌어야 되고 어쩌고 돈이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.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. 예, 예, 예. 애가 아빠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. 아.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얘기를 했어.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아요? 그렇죠. 되고 싶다니까. 저희 애가 좀 그러더라고요.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. 그래서 제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. 돈을 벌려면 뭐를 줘야지 돈을 받는다. 돈을 받으려면 뭘 줘야 된다. 네가 기쁨을 주던 물건을 주던 남에게 뭘 줄 생각을 해야지 돈을 받을 수 있다. 너 지금 너 줄 거 있어? 다른 사람한테?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. 세상에 공짜는 없다. 이런 걸 네. 미리 알려주고 네. 뭔가를 줘야 된다. 이렇게 네네. 먼저 심어주시는 거군요. 그런 얘기 많이 해요. 우리 아이 경제교육 언제부터 어떻게 시키는 게 좋을지 그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. 이게 한 만 네 살부터는 이 동전이랑 지폐 차이를 안다 그러더라고요. 아, 네 살부터. 예, 그래가지고 저도 한 애가 다섯 살 넘어가고 하니까 부루마블 같은 게임이 가능해지고, 뭐 그다음에 이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알려주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경제적 상황, 그리고 갈등 이런 거를 좀 파악하고 실천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면 애들도 이해를 합니다. 네, 그래서 마트 갈 때 과자를 하나만 선택해서 사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 과자가 많지만 이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이유나 이런 걸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또 한 번씩 좀 나이가 들면서 네. 계산할 때 마트나 이런 데서 계산할 때 직접 이렇게 한 번씩 해보기도 하고 네. 유치원에 가면 그런 거 한 번씩 해보시 그런 교육이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네. 시장 체험 이런 네, 거. 시장 체험도 네네. 있고 이만큼 뭐 천 원을 주고 시장을 봐와라 뭐 이런 것도 네네. 시키더라고요. 보니까 맞아요. 그런 것도 재미를 네. 많이 느끼고 네. 자 이제 초등학교가 입학할 시기가 딱 됐어요.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이게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. 설문조사를 보면은 응답하신 1300명 가운데 93%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기적으로 용돈을 지급한다고 하네요. 아. 그중에 이제 주 단위로 지급하는 게 63%. 예. 월 평균 18,000원 정도를 준다고 합니다. 아, 초등학교 네. 때.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는 용돈을 직접 주면서 경제관념을 익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 자, 여기서 유의할 점. 용돈 사용 시기 설정이 또 중요합니다. 그죠? 네. 이게 어른이랑 다르게 애들은 돈 주면 그냥 다 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아까 그 죽음 얘기가 나온 게 그렇게 기간을 쪼개서 주면은 애들이 좀 더 스케줄링해서 돈 쓰는 습관을 익히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. 어른들도 네. 지금 월급 받으면 그날 다 나가신 분이 많잖아요. 아, 그쵸. 월급이 내 통장을 스쳤다. 네네네. 그런 것도 참 커서까지도 도움이 되니까 미리미리 좀 익혀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네. 자, 초등학교 저학년. 경제적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좀 네. 가르치는 거. 요거에 대해서 좀. 이때는 이제 혼자 듣고 혼자 쓰고 이런 식인데 한 번에 다 쓰거나 경제적이지 않게 쓰거나 하는 경제적 실수를 한 번씩 범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지. 실수하게 만들어줘야지 네. 그러니까 실수를 해보고 내가 아 이게 이래서 내가 돈이 없어졌구나 맞아요, 이런 맞아요. 그걸 책임질 수 있게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해줘야 된다. 저 때 그래. 저런 것도 네. 있어요. 엄카를 줘가지고 용돈을 안 가지고 나온 친구들에게 한 턱을 거하게 쌌다가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. 예, 예, 예. 어릴 때는 근데 그런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그렇죠. 나이가 들면 돈이 양면성이 있잖아요. 그치. 좋은 면도 있지만 좀 안 좋은 면도 있고. 그럼요, 그럼요. 근데 그런 거를 양쪽 다 경험할 수 있게 가르쳐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. 네.